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뭐 아니면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체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침입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물고기도 체온을 올려서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지금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거 한겨레 조홍섭 기자님께서 쓰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되게 물고기라고 해서 우습게 보잖아요. IQ가 낮다든지 머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예전에 그 청소 놀래기라고 하는 물고기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동영상에서. 예, 그런 동물들은, 그런 물고기들은요, 막 그, 몇년 전에 사건까지 다 기억하고 막 그런다니까, 물고기는 결코 멍청한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쵸? 예, 네, 자,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사람은 체온을 올려서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그쵸?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발열은 항온 동물인 포유류뿐만 아니라 변온 동물,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에도 발견된다고 하네요. 어류도 변온 동물이죠. 그죠? 파충류인 사막 이구아나가 세균에 감염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서 체온을 2도 올린다 라고 하는 사실이 1970년대에 처음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물론 일부 무척수 동물에서도 야 이런 행동 발열 현상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열이 있는 장소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변온 동물은 스스로 열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생리적 발열과 마찬가지로 체온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잉어를 대상으로 지금 그런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 변온 동물 가운데에서 물고기의 행동 발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교의 교수는 응용 동물 행동학 최근 호에 실린 논문에서 이런 연구 동향을 소개했대요. 그래서 물고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자가 치료를 하는 행동이 동물 복지와 양식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 그렇겠네요, 진짜 여러분. 양식을 할 때, 물고기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면 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데려와서 조금 수온이 높은 곳에 잠시 이렇게 놓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리고 물속은 수심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고 같은 수심이라고 하더라도 온도 차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물속 환경은 여기 공기 중보다 아마 더 그런 편차가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 상태가 아닌 양식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주의 한 연어 양식장에서는 표면에서 22도인 수온이 수심 12m에서는 14도로 뚝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8도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8m, 야, 12m밖에 안 되는데. 그죠? 12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수온은 8도나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이런 온도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잉어의 몸에 체온과 수온, 수심을 잴수 있는 소형 측정 장치를 달고 실험한 결과, 한낮에 물 표면 가까이에서 해바라기를 한 잉어의 체온은 주변 수온보다 최고 4도 높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면 근처로 와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면역 반응을 높이나 봅니다. 그래서 햇볕을 오래 쬐는 잉어일수록 성장 속도가 빨랐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야, 그다음에 요 지금 이 예쁜 이 지금 물고기도 제브라 피시라고 하는 건데요. 행동 발열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스찬 볼타냐라고 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주립대학교 연구자 같은 경우에 이 제브라 피시 요거를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잉어나 또는 뭐 틸라피아 같은 것에도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죠? 그쵸? 예. 그리고 자연적인 온도 차이가 적은 사육 환경에서는 히터 주변에 몰린다. 그러니까 우리 수족관에서 보면 작은 수조 같은 데서 히터 틀어놓고 거기에 몰리는, 그런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 발열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그리고 행동 발열의 효과도 확인됐대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옮겨간 물고기들이 일주일 뒤에 바이러스 감염에서 완치됐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잉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물고기가 24도, 28도, 32도 수온의 탱크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은 괜찮은데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자연적으로 높은 온도 쪽으로 몰렸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연구는 양식에서도 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생제 같은 거는 물론 치료 효과는 빠르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냉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인간이 그 먹는 걸인데 항생제 많이 들어가면 인간한테도 이제 축적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 좋은데 그래서 조금 모래 수온을 올리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가 직접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양식업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요, 이 나일 지금 틸라피아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이집트에서는요. 전통적으로 틸라피아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에 온실을 설치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있는 곳을 조성한다고 그러네요. 야, 신기하네요, 그렇죠? 야, 재밌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행동이 다양한가 봐요. 그래서 물고기가 식욕을 잃는 초기 신호나 스트레스나 병으로 헤엄치는 형태가 바뀌는 것들의 행동 변화를 이 지금 이집트 전통 지금 그런 양식업자들은 다 알고 있대요. 우리가 강아지가 아프거나 할때 그런 거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 물고기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신기하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도 자신의 체온을 올려서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